부동산을 이제 뭐 박근혜 정부 이후에 신도시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뭐랄까 신도시 공급이 없어지니까 이제 구도심 가격이 상승해야 되니까 구도심 부동산을 투자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계층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약 2천만 가구가 존재하는데 그 2천만 가구 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2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 저 다주택 가구가 약 300만 가구 정도 있고요. 전체 가구의 15% 정도 되는데요. 다주택 가구가 매년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년 집을 사들이고 있어서 저 다주택 가구의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줄지 않아요. 다주택 가구는 계속 늘어나요. 집을 계속 사기 때문에. 일부는 팔고 일부는 다시 사겠지만 통계 내보면 다주택 가구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오늘도 여의도에서 그런 전단지를 나눠주던데요. 서울 주택가격 중위 가격이 8억 원을 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로소득의 열몇 배다, 30몇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 수요를 얘기할 때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다음에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실수요이죠. 비유하자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식의 추정이 되냐면은 그러면은 16세에서 뭐 64세 근로 인구가 줄어들면은 구매력도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생산 가능 인구 정점 찍으면 그다음부터는 주택을 사는 사람의 구매력이 줄어들 테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겠네요.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로를 통해 가지고 소득을 남긴 다음에 그거를 집을 사게 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전망이 나게 돼요. 이런 전망이 굉장히 멍청한 전망이 아닌 게 이런 얘기는 그레고리 맨큐식 전망이거든요. 뭐냐면 연령대에 맞는 20대가 몇 명, 30대가 몇 명, 40대가 몇 명, 20대 평균 소득 얼마, 30대 소득 얼마, 40대 소득 얼마, 그래서 잉여금 얼마, 그래서 연도별로 20대, 30대, 40대 쫙 해가지고 구매력이 얼마, 그러니까 1990년대 말부터 미국 주택가격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논문을 써가지고 그것도 그냥 아무런 사람도 아니라 저희가 경제학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논문 썼는데 이 논문 왜 틀렸냐. 자가 수요만 얘기했기 때문인 거죠. 전 세계 시장에서는 그 소득을 통해서 집을 사는 자가 수요도 있는데 돈이 이미 있거나 자산이 축적된 계층이 집을 또 사는 재구매. 그냥 나는 뭐 이미 은퇴했는데 돈이 많아. 그렇지만 부동산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난 집을 또 사겠다. 이런 재구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전체 수요의 약 절반 정도를 뭐 잊고 계산하게 된 거죠. 잊고 계산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오른쪽 보시는 저런 다주택 가구가 주택을 매년 더 사는 그 양이 전체 주택 구매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랄까 저분들이 집을 어떨 때는 정말 많이 사세요. 정말 전체 1년 전체 주택 거래의 70% 이상을 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덜 살 때가 있지만 저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2017년 9월 말부터 그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집을 살 때 자기 자금으로 얼마 조달하고 뭐 은행 대출금으로 얼마 조달하고 그렇게 집을 사는지 아니면 자기 자금에다가 뭐 전세 끼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저 양식을 통해서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 양식 등장할 때 저만 해도 어떤 생각했냐면은 당시 이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개포동에 이제 한번 집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개포동 가니까 중개사분들이 그러세요. 아 어제도 젊은 분들이 집을 보러 오셨어요. 신혼부부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신혼부부가 개포동에 집을 보러 와요? 와 그 어떤 신혼부부야? 그 사회생활도 조금 했는데 돈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여기 집값이 17억 정도 되니까 비싸서 이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얘기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엄마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보기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쿨하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기사가 몇 개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 자산가의 자제분들에게 약간 편법식으로 뭔가 증여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사할 목적으로 저희가 뭐 국세청이 그러니까 만 30세가 10억대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조사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 출처조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게 도입은 그렇게 됐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재밌게 돌아간 거예요. 왜냐면 양식에
너가 그 집을 살 때 전세 끼고 사니? 아니면 대출 끼고 사니? 이걸 물어보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집을 살 때 일단 대출 끼고 사는데요? 아니면 이 집 살 때 전세 끼고 사는데요? 이거를 밝히게 되면서 전세 끼고 샀으니까 전세 끼고 샀어? 그럼 너 뭐 2년 후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일단 너 지금 살 땐 전세 끼고 샀으니까 약간 투기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전세 끼고 사서 임대사 팔 거라고? 그럼 너는 투자 수요로 집을 산 사람이네? 그렇게 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산 사람을 이제 투자 수요로 받아들이게 되죠. 반대로 대출 끼고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럼 대출 끼고 집을 사셨어요. 제가 존댓말에서 갑자기 이제 본심이 들어간 건가? 여튼 대출 끼고 집을 사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자가 수요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해서 대출 끼고 집 사는 거는 자가 수요. 전세 끼고 집 사는 건 투자 수요. 이렇게 이지선다를 걸게 되죠. 저 통계를 국토부가 9월 27일부터 접수하고 있는데 이 통계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모든 단지, 모든 아파트, 모든 거래에 다 붙어서 이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서울시 기준으로.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통계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언제 세상에 처음 공개됐냐? 2018년 9월 달에 대구 시의원이었던 김상훈 의원 씨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 공개된 날 저도 이제 조선비즈 기자를 통해 가지고 바로 받아서 내용을 딱 까보니까 일단 저도 이제 상당히 충격받았죠. 아, 우리나라에 대출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이 서울시 거래 12만 5천 건에서 절반 넘는 51%구나.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근데 월별로 제가 한번 쭉 해보니까 1월, 2월, 3월에는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60%대에 육박해서 아, 10채에서 6채가 전부 전세 끼고 사는 거 정말 대단하다. 근데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은 어느 정도냐면은 75%가 전세 끼고 집 산 거거든요. 18년 1월에. 강남 서초 송파 성동구에 4채에서 3채 전부 전세 끼고 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특정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전세 끼고 사는 그 사실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는 주택군이 좀 다양하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가 주택으로 밀집한 지역인데 그럼 서초구를 전세 끼고 집을 산 게 4채에서 3채 서초구 매매 전세 갭이 거의 두 자릿수 육박하는데 그래서 아 정말 구매력 있는 계층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세 끼고 집을 살 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투자 수요가 이렇게 1, 2, 3월, 7, 8, 9월에 1분기와 3분기 때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전세 끼고 집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저 기간에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저희가 투자 수요가 어떤 특정 지역에 유입이 되면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자가 수요 대비해서 외부에서 수요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서울에 계신 분이 인천에 갭투자하러 갔어요. 근데 인천에 갭투자하러 가서 전세 끼고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서울에 계신 그분이 인천에 가서 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는 거주지를 따지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 좋다고 하면은. 그래서 소위 유명한 어떤 부동산 강사가 어느 동네가 좋다고 하면은 뭐 기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좋다. 막 이러기 당시 부동산 시장에는 삼포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90년대생들을 삼포라고도 부르지만 부동산의 삼포는 반포, 개포, 마포였는데 당시에 뭐 반포, 개포, 마포.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반포, 개포, 마포 해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 매매하시고 갭투자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죠. 2018년에. 그러다 보니까 저 기간에 공교롭게도 투자 수요 비중이 높게 나면서 매매가가 치솟기 시작해요. 이거를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매칭이 되는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다주택자가 전세 끼고 집 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저기서부터 이제 저의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다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좀 뜯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혜택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실제로 저렇게 움직였다는 걸 결과적으로는 알게 되실 텐데요. 이제 저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세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수익이라는 거는 세후 수익이잖아요. 그냥 저희가 올랐을 때 명목 이익이 그게 제 수익입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일 어리석은 게 평가이익이 나가지고 기분 좋아서 술 한 번 샀는데 다음날 원금 갚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팔 때는 손실 보고 결국 결과적으로 저는 손실 봤지만 어쨌든 기분은 대차게 한번 냈는데
그래서 평가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후 실현 손익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실현 손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차트 보고 어떤 생각 드신지 모르겠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저거를 2018년 작년 같은 경우에 17년 말부터는 정말 평균의 두 배 세 배만큼 굉장히 많이 활용하다가 지금은 다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마 올해는 더 안 할 거예요. 저 제도는 이제 거의 유명무실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제도가 가장 강력한 혜택을 줬던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전세끼고 집을 산 게 작년 1분기, 3분기였고 그래서 엄청난 그 상승세가 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게 외부에서 수요가 유입이 돼서 해당 지역의 초과 수요, 결국은 수급으로 올라가는 건데 수요가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를 바라보게 되는 실수요자 역시 뭐 따라 사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죠. 그리고 강남구나 강서, 광진, 서울시 전역이 서울 평균이 51%인데요.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소문난 지역에 더 투자 수요가 높게 나타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정말 이제 가계 구매력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 강남구 55%, 거의 만 건 거래되는데 55%고 동작 56%, 강서 58%, 마포구가 서울 평균 51%, 그리고 서초구도 59%, 그리고 송파 63%, 그리고 성동구가 서울에서 제일 높았는데 68% 갭투자비 중에 1년 동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올해 2019년. 2019년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좀 죽었잖아요. 올해는 평균이 40%. 서초구가 작년에 59%였죠. 갭투자 비중이. 전체 10채에서 6채가 갭으로 산 거잖아요. 올해는 25%예요. 올해 10채에서 2.5채만 갭으로 사거든요. 그래서 서초구 부동산이 그래서 과열됐나요, 올해? 올해 아주 차분하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외부에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상승세를 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작년에 이제 만연하게 일어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 25%로 2018년에 굉장히 잠잠했고 세종시는 참고로 현 정부 출범하면서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그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7년에 두 자릿수로 아주 높았던 지역이었으나 2018년엔 공교롭게도 25%로 투자자들이 세종시로 외면했고 저 외면한 거에 세종시의 그런 기초 체력이라는 게 여러분 세종시라는 도시가 어떤 특정 연도에는 엄청나게 좋아졌다가 어떤 특정 연도에는 엄청나게 나빠졌다가 막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꾸나요? 그러나 투자자들은 세종시를 그렇게 대응을 했고 어떤 연도에는 집중 매입을 했지만 어떤 연도에는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전세 끼고. 그게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부동산이 입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마치 입지라든가 어떤 상품 가치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난 단기 사이클을 보면은요 세금에 훨씬 더 민감하게 투자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생산성이나 수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 따라서 가지만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세금에 예민하죠. 지금 그리고 꼭 세금뿐만 아니지만 어떤 이런 뉴스들에 전부 예민해요.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일산 주택가격이 호가가 일단 내려갔죠. 그리고 거래량이 잠기면서 반대로 광명은 올라갔죠. 광명 실거래도 올라가기도 했고 호가도 올라갔어요. 광명은 3기 신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격 조정을 미리 받았었는데 일산은 3기 신도시가 창릉에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격이 유지되다가 신도시 발표 딱 하니까 창릉의 존재로 인해서 일산의 거래시장이 침체가 되고 광명은 신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오 이것 봐라 하면서 바로 올라가. 여러분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그런 패턴을 보면은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격대에 반영이 돼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거래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뭐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년 동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금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것도 서초구의 갭비중이 작년에 60% 59%였다가 올해 25%가 된 것도 저는 결과적으로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그래서 세금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사실
세금 얘기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로자도 계시고 그냥 근로를 끝내시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득을 일으키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어난 소득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제 세금을 내시게 되죠. 근데 그래서 소득세율을 저희가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그 소득세 중에서 가장 싼 세금이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샀다가 9억 원에 매각을 했을 때 9억 원까지는 그 주택을 매각한 양도소득이 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싼 세율을 자랑하고 있죠,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9억 감면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억 원을 감면해주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주택 구입을 권하는 이런 특혜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주택 이상이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집이 되면서 그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기본소득으로 이제 기본세율로 내게 되는데 저희가 근로를 하든 임대를 해서 임대소득을 벌어들이든 아니면 현금을 예치해가지고 금융소득을 일으키든 아니면 앞서서 금펀드나 아니면 해외주식 펀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주식 펀드나 해외주식 직접 하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전부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런 소득세들이 기본 세율 구간에 있으면 되는데요. 부동산 1주택은 압도적으로 낮은 구간에 있어서 특히 9억 원 이하는 아예 0원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1주택이 한국에서 가장 유리한 소득세율이었던 게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대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본인의 몸값을 올려서 저는 늘 이렇게 저희 회사 들어온 주니어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너가 연봉 500 올리면 2억 예금 들어있는 거랑 똑같다. 2.5% 금리로. 너가 연봉 1000만 원 올리면 4억 예금 들어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몸값 올리는 거 역시 엄청난 재테크다. 그냥 반드시 물리적인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박할걸요? 그래요? 제가 500만 원 연봉 올려서 좋아요. 4억이 예금 됐다고요? 그런데 저는 소득세를 내는데요. 근데 주택 1주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9억까지 소득세가 없네요. 0원이네요. 그러면 제가 몸값 올리는 것보다 1주택 전세 끼고 나는 저도 전세 살고 제가 전세 수를 받아서 저기 갭 투자하는 것보다 제 몸값 올리는 게 왜 더 유리하죠? 이런 질문 했을 때 할 말 없는 거죠. 아 뭐 그래 지적이 합리적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1주택이 압도적인 그런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세금이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배당을 OECD 국가에서 가장 안 하는데요. 배당 왜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100조를 벌면 17조만 배당합니다. 중국 같은 아니고 중국이 32조 배당하거든요. 일본 45조 원 배당하고요. 미국은 아예 한 45조 배당하고 55조는 아예 자기 회사 주식 사버려가지고 100조 거의 다 쓰고 우리나라랑 경제구조 비슷하다는 대만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가끔 기사를 내거든요. 한국은 수출주도 경제여가지고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지원이 부족해서 설비 투자로 약간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랑 아주 경제구조 비슷한 대만 같은 나라가 58조 원 배당하죠. 100조 번에 저희하고 아주 자주 비슷해가지고 비교되는 나라가 저희가 왜 배당 안 하냐? 우리는 대주주가 배당하면 그분 배당소득세 내시고요. 배당소득세 내시면 46.2% 최고세율 구간에 도달해버리기 때문에 그 배당하는 게 좀 아까운 거죠. 오히려 법인에 유보하고 법인에 유보한 다음에 법인세만 내면서 법인세 20%대 법인세만 내면서 법인세 조금 감면받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법인이니까 원래는 주식회사인데 상법상 견제장치인 사외이사에 대해서 이제 뭐 사돈의 친척이랑 고등학교 동창으로 깔아두면서 이제 너 놀아서 뭐하니? 우리 회사 사외이사 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깔아가지고 이제 저의 그 경영을 견제하는 그런 상법상의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지만 세금 측면으로 봤을 때 그건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 뭐랄까 제가 이제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얘기해서 이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말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3주택 이상이신 다주택자가 그냥 종전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이전까지의 그냥 많은 생각인데 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서 이걸 팔았을 때
한 30% 정도 세금을 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30% 정도 세금이 그냥 합리적인 세금입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예요? 저희 소득세가 8,800만 원 넘어가면은 24%에서 35% 세율이 이제 30%대로 세율이 뛰잖아요. 8,800 이하까지 이제 24% 세금 내고. 그러니까 30% 정도 세금 내는 거는 그냥 받아들일 만한 세금인데 집도 얼마 올랐어? 그래서 팔았어? 팔았더니 양도세요 30%네? 그래서 30% 정도 내가 낼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8.2 부동산 대책을 2017년에 발표한 다음부터는 주택을 팔게 되면은 65% 세금 내라는 거죠. 주택을 팔아서 얼마 올랐는데 세금 얼마라고 계산하니까 60%대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단기간에 올른 사람들은 그거 낼 수가 있는데 주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셔가지고 이제 주택가격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마치 부동산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의 소유주들은 부동산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뜯어보면 예쁜 구석이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남들이 못 알아줘서 그렇지 사실 이 부동산 되게 좋은 부동산이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아주 많은데 이제 뭐랄까 남들이 좋게 생각해야 좋은 부동산이긴 한데 이제 모든 부동산이 뜯어보면 장점이 많죠. 근데 부동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20년을 갖고 있었는데 20년 갖고 있어서 이거랑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그걸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세금 68% 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저의 시간을 막 뺏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양도세 중과가 나왔을 때 사실 세금은 말입니다. 그거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할 때 권장 또는 규제로 하는 건데 양도세 68%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집 팔지 말라는 거거든요. 양도하지 마라 68%니까. 만약에 세금이 100%면 여러분 그거 하시겠습니까? 내가 근로소득세가 100%면 내가 일해서 뭐해요? 벌면 다 100% 세금인데. 그러니까 결국 권장하는 거는 감세를 하고 규제하는 거는 증세를 하게 되는데 양도세 68%는 양도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근데 어떤 뭐가 있었냐면은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갑자기 이제 17%라는 파격적인 세율을 보장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85제곱미터 다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저렇게 좋은 우대 세율을 주는 게 아니라 34평 이하인 85제곱미터만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10년 갖고 가면은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우대세율 줄게. 이렇게 해서 이지선다 걸게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우리나라 다주택자 300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300만 가구 전체가 저렇게 이지선다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소형평 갖고 있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할까? 세율이 훅 낮아지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나중에 팔게 되면은 65% 세금 내기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이거를 매년 다주택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아파트 거래가 70만 건 정도 진행이 돼 왔는데 그러면 그 해에 절반은 자가 소유고 절반은 투자 소유라는 얘기인데 이 투자 소유로 그 해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해에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은 올해 내가 여유 자금 생겨가지고 전세 끼고 살라고 했는데 전세 끼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발의가 되니까 그러면은 85제곱미터 이상의 대형평을 사게 되면은 양도세를 65%나 내야 되는 걸 각오하고 사야 된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형평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그냥 잠실을 들었는데 잠실에 엘스나 리센츠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리센츠 단지에 40평대 리센츠 대형은 한강뷰인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리센츠 대형을 투자로 하러 리센츠 단지를 걸어가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수중에서 얼마씩 있어서 잠실에 갭투자로 간 거예요. 작년에 갔는데 이제 보니까 대형평은 사서 그냥 극단적으로 22억에 사서 32억이 돼도 나중에 팔 때 6억 5천 양도세 내야 되고 30평대 이하는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0년 끌고 가면은 10억 원이 오르면 1억 7천만 양도세 내면 되고 그러면은 같은 단지인데 대형평이 더 매력적인 상품일 수 있지만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그러나 합리적으로 세율 수익을 계산하게 되면 소형평에 손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단지를 예시를 들었는데 서울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평을 투자 수요로 사느니 소형평을 투자 수요로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훨씬 유리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지난 1년 반 동안 소형평 가격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게 된 거고 그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오른쪽 그림인 거거든요. 원래 투자 수요는 세율상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입지나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적극적으로 사왔지만 지금은
34평, 85제곱미터 이하를 사는 게 세법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서 소형평의 수요가 많이 생겼다. 이게 지난 1년 반 동안의 변화였고요. 작년 913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913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신과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고. 913이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913을 간과하죠. 왜냐하면 정말 사소한 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913 전에는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할 것 없이 모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17%를 보장해줬는데 913 이후에 신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이라면 세율이 65%로 다시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시가격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공시가격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주택이신 분들 중에서 자기 단지 공시가격 올해 얼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앞에 계신 분 순서대로 그 지금 거주하시는 단지의 공시가격을 짝짝짝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냐? 뭐 공시가액은 뭐냐? 기준시가는 뭐냐? 이렇게 용어가 복잡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주택을 매수할 때 와 우리 집이 세상에 공시가격이 6억 3천만 원이래요. 정말 싸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시장 가격으로 얘기하고 면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구매력을 얘기하고 1주택으로 집을 살 때 뭘 먼저 보나요? 구매력 보고 교통 보고 학군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사는 거고 투자로 집 살 때는 뭘 사는 거예요? 저희가 투자로 집 살 때도 똑같이 이런 공급이라든가 펀더멘탈 같은 거 보고 사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같은 단지에서 공시가 6억 넘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세금 65% 낼 거 각오해야 되니까 아이고 공시가격이 너무 높은 부동산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시는 서대문구로 들었는데요. 서대문구는 갭비중이 적은 동네이기 때문에 예시에 부적합할 수 있지만 같은 단지에 34평 공시가 6억이 넘고 25평이 공시가 6억이 안 된다면 25평을 사서 임대사자 등록하는 게 세금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공시가 6억 이하 부동산을 사는 게 합리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역으로 우리나라 전체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공시 6억 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65%니까 이건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공시 6억 이하는 여전히 일단은 양도세가 낮으니까 이건 좀 살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913 이후에 나타났던 변화이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건드리게 되는데 종부세 얘기하면 2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를 통해 가지고 오른쪽 그림처럼 일단 변하게 된다. 투자 수요는 원래 사파리가 아니라 그 세렝게티 초원을 뛰노는 사자처럼 막 그 돌아다닐 수가 있었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85제곱미터 이하로 그 좁혀진 우리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 6억 이하가 그나마 양도소득세가 가장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 구간이 그나마 투자 수요가 살아있고 나머지 구간은 높은 세율을 각오하고 투자해야 된다. 물론 각오하고 투자한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 양도세라는 거는 팔 때 내는 세금이니까 뭐 지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 뭐 집 10년 보유하고 그냥 팔겠다. 어차피 이 양도세 중과가 뭐 천년만년 가겠니? 나중에 경기 둔화되면 양도세 완화해 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에 얼마든지 이제 미래에 매각할 거를 전제로 올해에 낙폭큰 부동산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대신에 그거는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올해 구매하거나 내년에 투자로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도세 65%라는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소형주택을 사는 게 조금 합리적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가주택이라는 게 투자 매력이 좀 없어진 게 913 이후에 나타났던 변화예요. 그래서 시장이 거짓말처럼 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왼쪽 차트 저 녹색 선이 그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중이어서 11월까지는 상승세가 둔화되죠. 빠른 속도로. 그러다 작년 11월부터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플러스로 반전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역시 913 이후에 이렇게 하락 반전해서 여러분 913 정책이 발표됐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디테일한 부분에 신과 악마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913 나와도 집값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의 전망을 했지만 제가 장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한 요소를 반영해서 가나
단기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는 세금과 투자 수요, 투자 수요가 이제 시장의 약간 활동적인 그런 주체들이고 그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컸는데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고가 주택에 대해서 투자 수요가 좀 소멸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 조정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한 7개월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